안녕하세요. 국립 강릉 원주대학교입니다. 열린 미래의 아름다운 동반자, 세계를 이끄는 강릉 원주대학교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는 자유, 진리, 창조의 정신으로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 다원화, 지방화 시대를 이끄는 활기찬 비령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2016년 국립대학 대학사회책임지수 인권부문 1위,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평가 4년 연속 우수, 창업지원본부 평가 12년 연속 강원도 최우수 선정, 2015년 국공립대학 교수 1인당 저역서 실적 1위, 전임교원 확보율 6위 달성 등 능력있고 따뜻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는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3년 연속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2단계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각종 국책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이 274만 2천원에 달하는 등 우수한 장학여건을 자랑합니다.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등 탄력적인 학사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과 및 전학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치과대학에 이르는 7개 단과대학이 소속되어 있는 강릉 캠퍼스와 보건복지대학과 과학기술대학이 소속되어 있는 원주 캠퍼스, 아름다운 두 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을 위한 종합 멘토링 프로그램, 학습 동아리 지원 운영 및 학생 생애 관리 센터를 통한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과 학생 생애 전반에 걸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학생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통한 안정적인 미래 영위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어학 연수 프로그램, 해외 배낭여행, 해외 봉사활동, 학내 국제 도우미 및 영어 회화 클럽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부터 2017학년도 강릉 원주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 입학 전형 안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형 및 모집 인원을 살펴보고 수시 모집 주요 사항, 정시 모집 주요 사항을, 마지막으로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교과 및 종합 전형, 실기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며, 정시 모집은 실기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정원 내 전형으로는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인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있으며, 내신 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총 선발 인원은 495명입니다. 정원 내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은 GWNU 꿈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있으며, 학교 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을 1단계에서 종합 평가하여 2단계 면접고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실기 위주 전형은 2017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으로 실기고사 100%로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정원 외 전형은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고,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는 가군과 다군에서만 선발하며, 예체능 계열 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먼저 수시 모집 전형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은 석차 등급 100%로 선발하며, 반영 과목은 석차 등급이 표시된 전 과목이며, 학년별 반영 비율은 학년 구분 없이 100% 반영합니다.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을 종합 평가하여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1단계 점수 80% 플러스 2단계 점수 20%를 합산하여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됩니다. 자기소개서 제출은 없으며 교사 추천서 역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실기 위주 전형은 내신 성적 반영 없이 실기고사 100%로 선발합니다. 공예조형디자인학과, 음악과, 패션디자인학과에서 실기 100%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우리 대학 수시 모집의 경우 정원 내열 및 학과 구분 없이 정원 유형을 달리하여 총 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인 GWNU 꿈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처럼 전형명이 다르더라도 전형 유형이 같을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같은 학과라도 전형 유형을 달리하여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 모집의 주요 사항은 첫째,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둘째, 치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셋째, 모집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54%에서 61%까지 모집 인원이 확대되어 수시 지원 및 합격의 문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강릉 원주대학교 2017학년도 정시 모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 가군과 다군에서만 선발하며 가군은 실기 위주 전형으로 미술학과, 공예조형 디자인학과, 체육학과만 모집하며 실기고사 성적 50%와 수능 성적 5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다군은 실기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음악과만 실기고사 70%와 수능 성적 30%를 반영하여 선발하며 그 외 모든 학과는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에도 교차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되면서 반영 과목에 포함된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반영 과목 및 비율은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 소개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은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인 교과 성적 우수자의 경우 학년별 구분 없이 석차 등급이 표시된 전 교과목 반영이며 단위수가 적용됩니다.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의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모집 단위와 연계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종합평가됩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의 경우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인성영역, 전공관심도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의 2단계 면접평가의 경우 학생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한 1단계 서류평가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대교협의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인 3개 문항, 즉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인성관련 문항 및 전공관심도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한 면접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수능 성적 반영은 수시 모집의 경우 치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수능 최저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치의예과의 수시 모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 탐구 두 과목 평균, 한국사의 5개 영역에서 9등급 이내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 수능 성적 100분위 점수를 활용하며 인문 사회계열 학과의 경우 국어 40%, 영어 40%, 탐구 영역 15%, 한국사 5%를 반영하여 선발하며 자연공학 계열 학과는 수학 40%, 영어 40%, 탐구 영역 15%, 한국사 5%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치의예과의 경우는 국어 20%, 수학 가형 25%, 영어 30%, 과학 탐구 20%, 한국사 5%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지금까지 강릉 원주대학교 2017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학과 정보 및 진로, 구체적인 성적 자료 공개는 대입 정보 포털 서비스 어디가 및 우리대학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올해 입시 결과를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2017학년도 강릉 원주대학교 대입 전형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